좀 어땠더라고. 지금도 아직도 뭐 시감 안 나고 뭐. 자, 연기면 연기, 그리고 모델 활동이면 활동. 요즘에 예능으로 아주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배정남 씨가 오늘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배정남 씨에게 부산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네. 몇 가지 예. 인사청문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 설립된 부산시 홍보대사는 부산의 매력을 잘 알릴 수 있는 인물로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정남님과 강다니엘 그리고 이경규 이 세 명의 홍보대사를 잘생긴 순으로 나열하시오. 잘생긴 순으로. 강다니엘 저 친구 제가 실제로 시상시대에 한 두 번 봤거든요. 네네. 진짜 잘생긴 사람. 엄청나죠.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경규 선배님 젊었을 때 잘생겼으니까. 네. 그럼 이경 선배님을 꼬치로 하고 강단이 1등, 저 2등 이걸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하면 또 야구. 예. 그죠? 스포츠는 빼놓을 수 없죠. 예. 롯데 자이언츠. 가을 야구 한번 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롯데 자이언츠 성적을 가장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나 봐, 제일 4번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4번? 네. 네. 자, 그러면 공약을 걸겠습니다. 네. 롯데 자이언츠가 가을 야구를 하게 되면 네. 무대에서 치어리드를 한다. 만약에 네. 한 곳이지 간다. 알겠습니다. 치어리더.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래. 네, 오래. 아니 이거 한 곳이 좀 간다면. 예. 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 예. 자, 그럼 이제 외국어에 대해서 예.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어. 예. 부산 홍보를 위해서 배정남님께서 부산시와 관련된 프린팅 셔츠를 입는다면 예. 어떤 셔츠가 어울리는지 예. 일단 세 가지가 예. 있는데요.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저는 무조건 1번. I love 부산. 예. 네. 그 안에 다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예. 딱 이쁜 것 같아요. I love 네. 부산이. I love 서울을 봤는데 I love 부산이 없어가지고 브랜드에서 나오고 하는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술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배우님과 함께 예. 영화 보안관을 기장에서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다음 예. 중 기장 다시마는 어떤 것일까요? 바다 향이잖아요. 자, 이게 제일 바다 향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 오! 맞네! 오! 오. 어디 건가요? 아! 나 기장 다시 네. 세계사 문제입니다. 11월 부산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는 다음 중 어디일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예. 누리마루. 예. 3번 할게요. 부산의 60년 된 전통시장이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시장일까요? 저는 여기 이 시장을 전부 다 가봐가지고 잘 압니다. 예. 정답은 1번. 정답입니다. 아, 네. 자, 땡땡은 시민 행복의 시작입니다. 땡땡이 들어가는 알맞은 말은 뭘까요? 1번이에요. 1번. 예. 걷기. 예. 맞습니다. 걷기는, 예. 걷기는 시민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중에 배정남 씨의 유행어 Sure, why not? 에 해당되는 부산 사투리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Sure, why not? 딱 누가 봐도 뭐 저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 예. 예, 맞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 예. 예. 그럼 느낌 살려가지고 예. 한번 해볼까? 이거 느낌 살려가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볼까? 아. 부산시 공식 유튜브가 7월 1일부터 두 개 채널로 운영됩니다. 예. 채널의 이름을 골라주세요.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요? 네. 아, 두 개 골라달라고요? 네. 그럼 2번하고 비공식 채널. 아, 4번. 예. 2번하고 4번. 예. 어떻게 하셨어요? 기사에 봤어요. 기사를 보고 오셨군요. 예. 예. 기사 봐가지고. 저 기억이 납니다. 예. 부산 뉴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아, 이 말 묻고 힘드네. 네네네. 네. 아, 오늘 배정남 씨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예.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인사청문회가 됐는데 예, 배정남 씨가 이제 부산시 홍보대사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제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시 홍보대사로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해 주시고 예. 예, 그 사투리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예. 서울만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할지 모릅니다. 네. 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